뭔가 너무 오랜만이죠? 아, 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려올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입술에 지금 못 발라가지고 살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광대 안 불편해요. 오늘 돈좀 놔야 되겠어. 왜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너 웨이터랑 붙어 먹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어머, 들켰다. 일로 와. 저의 미모에 막 웨이터들이 막 눈에 하트를 막 쿵쿵쿵쿵 치면서. 진짜? 누가? 농담이에요. 우리 스타일이 이제 가르마 싹 바꾸면서 이렇게 했나 근데 보네. 아직 겨울이 안 들어가지고 원래 이쪽으로 타다가 이쪽으로 바꿨더니 앞머리가 막 쏠려가지고 지금 삐고 왔어요. 언니 오늘 어떤 느낌이니? 오늘 약간 졸부 느낌? 졸부? 환불려 느낌 오늘 아니야? 완전 언니 예뻐요. 명품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막 사재기 느낌이야? 다 베르사체네 언니? 네 맞아요. 베르사치. 베르사치. 저 MBTI ENTP예요. 또 T야? 예. 얼마 전에 서울에서 놀러 온 언니들이 이 가게에서 니 보고 깜짝 놀랐대요. 너무 이뻐서. 보석이래요. 감사합니다. 그 자기 가게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내가 보낸 줄 알아요. 불뜯은 모습을 꺼져 그랬어요. 낭낭낭낭낭낭낭. 아, 추라이. 스카우 제이. 저는 그래도 여기가 좋아요. 저 주량이요. 한 소주 한두 병이면은 만카이 될 정도로 먹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뭔가 어색하고. 저키 170이에요. 내일 귀엽죠? 땡땡이. 저요?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40 후반? 50 초반? 왔다 갔다 해요. 식사는 일 마치고 바로 집 가서 먹어요. 한 두세 시간 소화시키고 그러고 자지. 일단 일 마치고 이제 집에 갈때 음식을 시키거나 해가지고. 어머님이 그렇게 이쁘시단 소리 들었어요. 아니 우리 엄마를 누가 봤는데? 누가 그렇게 봤어? 초롱님 스트레스 푸는 건 주로 게임인가요? 아니요, 전술 먹고 고함 지르는 게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농담. 요새 취미, 원래 취미가 게임이었는데 요새 게임도 안 하니까 취미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취미를 다시 만들어야 돼. 맞아. 저희 엄마 보신 언니들이, 려원 언니, 그다음에 추자 언니, 하은 언니, 유진 언니, 밖에 없을걸요? 가비 언니. 아, 가비 언니 못 봤는데? 아, 가비 언니 보셨다. 어머니랑 처음에 가게 오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가게를 일하려고 엄마랑 같이 온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궁금해서 놀러 왔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알게 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하다가, 뭐, 일해볼래? 언니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엄마랑 같이 면접 온게 아니고, 너무 이쁜 여동생 하고 싶다고. 나도 언니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오빠 있거든요? 근데 오빠 말고 언니 있었으면 좋겠어. 니트 이뻐요? 이거, 니트 원피스. 원피스. 이거 악플도 좀 달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씹어 돌릴 수 있는데. 오랜만에 스트레스 좀 풀게. 악플 달면 매니저님들이 빛의 속도로 차단하신다고? 아, 그러지 마. 난 그런 게 좋단 말이야. 초롱님 존 못할. 그게 너무 약하다. 저건 일부러 그냥 악플 해달라니까 약간 쓴 정도? 약해. 악플 좀 달아봐! 씹어 돌리게. 우리 다 같이 씹어 돌려요, 우리. 너무 예뻐요. 스트레스 푸세요. 살 빠지니까 남자 같은 느낌이 너무 커요. 정말요? 이제 미비님 들어오시면 초롱님 사리가 이때 없겠다. 근데 리리 언니 진짜 예뻐졌어요. 그럼 목소리가 왜 찢어지다 갈라지다 해요? 아, 저 목소리 성대 떨림이 심해가지고 지금도 막 목이 아파요. 추자 언니 언제 오셔?
누가 방탄 건드렸어? 어떤 XX가? 누구야? 우리 국군을 건드려? 오늘 아가씨 21명 나오지 않아? 21명 들어가야 되거든. 잠시만요 여러분, 저 다녀올게요. 안녕. 아이고 아이고.